둘, 셋,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리아가 우는 것 같아요. 방으로 좀 올라가 봐요. 아이, 뭐야? 무슨 일이지? 리아야,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아유, 울지 말고 뚝! 괜찮아, 괜찮아. 응? 아이고, 아무래도 리아가 악몽을 꿨나 보구나. 맞아요. 꿈속에서 어떤 피리를 부른 아저씨가 내 친구들을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나도 쫓아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쫓아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말하는구나? 피리 부른 사나이요? 그래.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쥐와 가뭄으로 곡식이 썩고 병으로 수많은 어른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어. 반면 그 옆 동네는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 귀족과 상인들이 가득했었지. 아빠, 나 오늘은 닭요리가 먹고 싶어요. 허허허, 아, 그러렴. 우리 딸이 먹고 싶다면 다 사줘야지. 아, 좋아요. 이럴 거면 날 죽여! 빨리 죽여! 빨리 누가 나 죽여줘, 빨리! 몸이 너무 아파! I'm sick! 역병 때문에 마을이 아주 초토화가 됐구만! 배고파서 아무 말할 힘도 없어! 공물 없당. 먹을 것도 없당. 자, 이거 먹어. 자, 이거 먹어. 자, 나눠줄게. 어? 어? 정말 나 주는 거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참으면 먹은 거 아깝게 다 토한단 말이야. 그런데 넌 응? 이름이 뭐야? 난 하멜이야. 아, 난 벨리타야. 벨리타? 이름 예쁘다. 그런데 너도 부모님이 안 계셔? 빵은 잘 먹었어. 고마워. 배고프면 내일도 이곳으로 와. 내일 보자. 와줬구나. 얼른 와. 얼마나 기다렸다고. 자, 여기 나눠줄게. 고마워.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있었는데 아빠는 우리 먹이겠다고 전쟁터에 나가셨고 그런 소식이 끊겼어. 그리고 동생은 병에 걸렸지. 병에 걸린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동생마저 없어지자 엄마도 병으로 알아 누우셨어. 그리고 저번 주에 돌아가셨었어. 그런데 나 슬프진 않아. 어차피 나 혼자서는 살아갈 이유도 용기도 없거든.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 동생 따라가려고. 야! 어? 이 어린 게 죽는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하냐? 왜 살아갈 이유가 없어? 가족들이요? 너가 죽으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고. 난 이제 고작 10살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동생도 너무 보고 싶어. 벨리타, 나도 엄마 아빠 없어. 아니, 아예 엄마 아빠의 얼굴조차 난 몰라.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 고아원에서 힘들어지는 바람에 고아원에서 살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나도 처음엔 막막했는데 추울 땐 빈집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고 배고플 땐 구걸로 해서 배를 채웠어. 아, 그리고 난 내 나이도 몰라. 나이도 모른다고? 응. 너는 부모님이 알려줬겠지만 난 태어난 날도 1년, 2년 이런 개념조차 배우질 못해서 나이를 몰라. 미안해. 나만 너무 힘든 척한 것 같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대신 앞으로는 죽는다는 말 쉽게 하지 마. 알았지? 응, 그럴게. 고마워. 그런데 하메, 너 지금 사는 곳은 어디야? 나는 그냥 이곳저곳 지내고 있어. 있잖아, 하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 이제 집에 나 혼자라 무섭기도 하고 너무 외로워.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 어? 그래도 괜찮겠어? 응, 같이 지내면서 서로 힘내보자. 그래. 우리 집은 저쪽이야. 가자. 벨리타, 빨리 나와봐. 예쁜 꽃들이 피었어. 어? 우와. 와, 꽃향이 향기로운 것 좀 봐. 와. 어? 봐요? 여긴 없고. 여기 있다. 자. 와, 완전 예쁘다. 생일 축하해, 벨리타. 고작 이런 것밖에 주진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진짜 멋진 걸로 사줄게. 예쁜 보석들이 있는 걸로.
고마워 하멜. 남 하멜이 해주는 거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어떤 선물도 필요 없어. 하멜이 곁에 있으면 돼. 벨리타, 지금 꽃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저 옆 동네에 사는 귀족 아가씨들보다 훨씬 예쁘다. 아, 뭐야, 쑥스럽게. 아, 맞다. 나도 줄 거 있어. 티적티적, 티적티적. 자, 여기. 어? 이건 네일클로버네? 어렵게 찾은 거야. 생일 축하해, 하멜. 어? 난 생일 아닌데? 난 내 생일이 언젠지 몰라. 이제 앞으로 하멜의 생일은 나랑 똑같은 날이야. 알았지? 앞으로 생일 때마다 서로 함께 축하해주자. 어, 고마워. 네일클로버 찾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어? 그러고 보니까 이 꽃은 토끼풀 꽃이네? 있잖아 하멜, 토끼풀 꽃말이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날 기억해줘요 라는 꽃말이래. 우리 엄마가 내 생일 때마다 이 토끼풀 꽃을 주면서 말해줬었어. 난 지금처럼 평생 하멜이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나와 함께한 순간순간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벨리타, 우리 어른 되면 꼭 결혼하자. 내가 평생 벨리타 곁에 있을게. 그래야 뭐 평생 옆에 있을 수 있고. 정말 약속이야. 약속. 아유, 그거 들었어요? 옆 마을에서 마녀가 잡혔대요. 그래서 화형을 당했다던데. 아이고 아이고, 마녀 때문에 곡식이 썩고 여기 다 도는 그래요. 그래서 마녀 잡으면 돈도 준다고 하던데. 나도 마녀 사냥꾼이나 해볼까? 그게 그렇게 돈벌이가 된다는데. 뭐? 어? 집으로 가자. 가자. 아, 와, 비 엄청 많이 온다. 아, 그러게. 아, 맞다. 하멜, 마녀가 뭐야? 마녀? 나도 잘은 모르는데 뭐 주술을 걸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잡아먹고 뭐 그런다던데? 근데 그 마녀는 왜 사람들이 괴롭히는 건데? 글쎄? 배고프니까? 사실 나는 말이야, 마녀다. 이거 배고픈데 하멜이나 잡아먹어볼까? 응? 야, 무섭게 왜 그래? 하지마! 에휴, 이제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네요. 빨리 이 역병과 가뭄이 지나가기를 기도해야죠. 아이, 우리 동네엔 마녀가 없을려나? 마녀 찾으면 돈 좀 된다는데. 빨리 와. 어린 아이들 부모도 없이 참 열심히 살아가네. 아이, 그렇습니까? 저 아이들은 부모도 없어요? 아이, 이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둘린 남매도 아니고 고아인데 고아끼리 뭉쳐서 지내는 거 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녀 사냥에 대해서 돈 좀 벌어볼래요?